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MTV 선수 강서 우진수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4년 2월 18일 서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7년 만에 전북 북구에를 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북이 바로 지금부터 더 평편해지고 더 새로워지게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축하를 위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역 국회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마주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것도 잠시. 뒤돌아선 윤 대통령을 향해 강 의원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구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곧이어 경호원들이 애워싸고 입을 막고 끌어냅니다. 팔과 다리가 붙들리고 몸통이 공중에 들린 채 옮겨지던 강 의원은 그대로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말 몇 마디 건넨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사지를 들어서 바깥으로 내쫓아야 되는 일입니까? 뒤돌아선 윤 대통령을 향해 강 의원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100분의 1로 줄여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단 몇 초의 순간에 손을 잡았어요. 대통령 손을 잡고 악수를 했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하는데 거기서 목소리를 안 높일 수 있습니까? 사지가 들리는데 얘기를 해봤습니다. 국회 본회의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얼마나 됩니까? 전라북도에 대통령이 온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당연히